알레르기 비염은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비염은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 그리고 코막힘 중 한 가지 이상의 증상을 동반하는 비점막의 염증성 질환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경우에는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크게 완화되는 특징이 있고 혈액 진단으로 알 수 있는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발병 여부가 확인되면 각 질환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 이어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인 초미세먼지가 호흡을 통해 폐로 유입될 경우 알레르기 비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5단계로 구분된 미세먼지 예보 등급에 따른 행동 요령을 익혀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 5단계 중 주목해야 할 약간 나쁨 단계에서는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며 나쁨 단계에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미세먼지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긴 소매나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매우 나쁨일 때는 황사방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농도 300일 이상이면 무조건 실내 활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미세먼지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에게 더욱 치명적인데요. 따라서 봄철 반복적인 기침이나 콧물 등 감기와 같은 증상이 이어진다면 가까운 내과에서 알레르기 비염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규칙적인 생활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 원인이 온도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음식이라든지 공기 중에 부여하는 인할란트 같은 거가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러젠 검사를 해서 어떤 원인인가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봄철에는 황사하고 미세먼지하고 꽃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는 게 좋고요. 또 알레르기 면역 치료하는 주사가 요새는 발달돼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하게 되면은 90% 이상 좋아지거나 완치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귀가에 깨끗이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하는 게 좋습니다. 또 수시로 물을 마셔 충분한 수분을 유지해주는 것이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TBS 김동윤입니다.